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은입니다. 드디어 2만 구독자 기념으로 Q&A를 진행하게 돼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커뮤니티 댓글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저에게 평소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본명. 제 이름은 지영현입니다. 나이. 저는 98년생 23살입니다. 혈액형, MBTI. 제 혈액형은 O형이고, MBTI는 ISFJ입니다. 고,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나 말. 저는 좋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유튜브 시작을 주변에 어떻게 알렸는지. 저는 평소에 주변에서 혼자 잘 논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내 일상을 영상으로도 찍어볼까라는 생각을 했고, 생각한 지 하루 만에 시작했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 7개월 동안 주변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고 비밀로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3,000명일 때 주변에 유밍아웃을 했습니다. 꼭 조은으로 유튜브 채널명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스에서 해가지고 1시간 만에 채널명을 만들었어요. 어떤 이름으로 할까 했는데 주변에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본명을 사용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순우리말로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말이 좋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자주 쓰이는 조은이라는 뜻의 조은이라는 순우리말 이름을 사용했어요. 꿈은 뭔가요? 제 꿈은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직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고등학교 때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에 와서 취업하고 싶은 곳이 광고계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는 주로 뭘 하고 있나요?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컴활 공부도 시작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 영상 편집도 열심히 하고, 콘텐츠 기획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네일을 하는 재미에도 푹 빠졌습니다. 좋아하는 화장품 제품은 무엇인가요? 제가 딱 좋아하는 제품은 없어요. 요즘은 친구한테 선물 받은 이 라네즈 매트 쿠션이랑 이거 롬앤, 이 입술색 롬앤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루틴이 궁금해요. 시간 관리 방법이 있나요? 보통은 11시에 기상해서 아점으로 식단을 챙겨 먹고 운동하고 영상 편집하거나 공부하다가 6시쯤에 저녁 먹고 또 공부하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책 읽거나 이렇게 해서 2시에서 3시쯤 새벽에 자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게으른 집순이 여유로운 생활이고요. 9월 중반 혹은 10월 초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면 이 일상은 바뀔 것 같아요. 키와 몸무게 궁금해요. 제 키는 164cm에 원래는 62.8kg였는데 다이어트 시작하고 현재는 딱 10kg 빠져서 52.8kg예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나요?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시 계속 돌려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미드에서는 프렌즈, 그리고 영화는 퀸카로 살아남는 법하고 인턴, 그리고 늑대 의혹, 이세 가지 제일 좋아하고요. 한국 드라마는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제일 좋아해요. 책이랑도 친해지고 싶어서 자주 독서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읽은 책은 데미안이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연을 쫓는 아이입니다. 얼굴 공개. 현재는 얼굴 공개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카메라 앞에 있으면 제가 계속 이렇게 카메라 의식을 해서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아까 Q&A 영상도 사실 찍었었는데 다시 돌려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다시 찍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뭐또 다른 컨텐츠를 하다 보면 얼굴 공개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얼굴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옷은 주로 어디서 구매하나요? 저 사실 옷을 진짜 안 사요. 많이 사야 1년에 두세 개? 제 친언니가 옷을 사는 걸 좋아해서 저한테 주로 선물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 돈으로 사더라도 저는 온라인이 아니라 보통 옷가게 가서 직접 입어보고 사는 편입니다. 식단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나요? 처음 다이어트 할 때는 뭐 인터넷으로 다이어트 레시피를 쳐가지고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본 레시피대로 하기에는 재료값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서 재료만 대체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자가 먹고 싶으면 밀가루 도우 대신 고구마 무스나 달걀로 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먹고 싶은 음식 아이디어는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요리라는 재생 목록에 하루 한 끼님, 뭐 백종원님, 만 개의 레시피 등등 이렇게 먹고 싶은 레시피를 여기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분들 거 보면서 아이디어 떠올리고 소스를 바꾼다든지 재료를 바꿔서 건강한 식단으로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배고픔을 참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더 힘들어요. 제가 원래 운동을 안 좋아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달 기준 다이어트 식비. 저희 가족들이 야채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야채값은 거의 안 들고 제품 리뷰용으로 구매하는 빵이나 뭐 닭가슴살 같은 거한 번에 쟁여둘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1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닭가슴살은 이제 한 번에 구매하면 한달 넘게 먹는 경우도 있어서 고정 지출 비용은 아닙니다. 구독자들과 빵 브런치 어떠세요? 전 너무 좋아요. 나중에 기회 생기면 진짜 하고 싶어요. 조은님이 드신 추천 식단 탑5. 저는 먼저 면두부로 만든 레시피 제가 그동안 먹었던 거, 뭐 카레, 알리올리오 이런 거다 맛있었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두부조림 그리고 핫도그 고구마 핫도그 그리고 에그 라이스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강된장 우렁 비빔밥 그다음 조은님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국사학이랑 광고 홍보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나무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원래는 쇠수저를 사용했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쇠수저가 그릇에 닿으면 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카메라 상에서. 그래서 나무수저를 구입했던 거고 나무수저랑 젓가락은 모두 자주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과 식단의 비율. 저는 일주일에 14끼를 먹는다고 하면 12끼는 일반식으로 먹고 2끼를 식단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1대 7 이런 비율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입 터짐 방지용 다이어트 간식을 추천해 주세요. 저 아직 다이어트 간식을 많이 먹어본 게 없는데 일단 빵 좋아하시면 막넛이네 찹쌀은이 절반 그리고 뭐 초코볼 좋아하시면 팀볼스 아이스크림은 스키니피그 초코맛 이게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여러분들 추천 많이 받아서 다양하게 먹어보고 솔직하게 리뷰해 드릴게요. 칼로리 소모 운동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저는 운동을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밤에 한두 시간 정도 걸어서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고요. 날씨가 안 좋거나 집에 밖으로 나가기 싫은 날에는 보통 땅크부부 칼소폭 핵 매운맛이랑 클로이팅 복근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전에 인스타로 추천을 많이 받아서 그 운동들도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다 하기 싫을 때는 사이클을 타거나 좋아하는 노래 틀고 1시간 동안 그냥 춤추기도 해요. 다이어트 하면서 조은님이 꼭 지키는 습관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물은 2리터 이상 꼭 마십니다. 두 번째는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세 번째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합니다. 네 번째는 밀가루를 최대한 안 먹는다. 다섯 번째, 설탕을 최대한 안 먹는다.
여섯 번째, 옷바디를 잰다. 일곱 번째, 한 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 이렇게 일곱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오, 제일 좋아하는 음식 탑 3. 저는 뿌링클 치킨, 떡볶이, 내장, 곱창, 막창, 순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먹기 전에 음식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뭘 드실 건가요? 저는 뿌링클 치킨과 치즈볼 양껏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폭식하고 다음날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사실 크게 폭식을 했던 적이 없는데 생일 때 한번 엄청 폭식을 했었어요. 그때 이틀 연속으로 폭식을 했었는데 그냥 다그 다음날 공복 유산소 운동 해줬고 첫 끼를 가볍게 먹었습니다. 전날 폭식을 했다고 해서 절대 그 다음날 안 먹고 굶지는 않습니다. 양을 좀 줄여서 먹고 있고 그러면은 보통 이틀 내로 몸무게가 돌아오더라고요. 치팅 방식. 저는 보통 이제 치팅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먹는데 보통 하루를 치팅 데이로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끼를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일주일에 14끼를 먹는다고 하면 그중에서 두 끼를 일반식으로 적당히 먹고 싶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 라면, 중국 요리 절대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끼를 먹는 거기 때문에 총 이틀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폭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치팅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저는 치팅 데이에 제가 먹고 싶었던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먹는 거지 엄청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팅 데이 때는 한 끼를 먹고 싶은 걸 먹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한 끼는 진짜 최대한 가볍게 먹고 있어요. 과일이나 요거트볼처럼. 식재료는 보통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저는 동네 시장이 되게 저렴하게 팔아서 그쪽에서 구매를 하는데 급하면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이마트 쑥배송, 뭐 쿠팡 로켓플래시 등등 다양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님이 꼭 채워두는 식재료가 무엇인가요? 저는 애호박, 양파, 버섯은 꼭 챙겨두고 요즘에는 풀무원 두부면에 빠졌는데 이게 품절이 너무 자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면은 있을 때는 다 쟁여두는 편이에요. 한 3개, 5개 쟁여두고 있습니다. 꼭 보조제나 영양제 정보. 저는 일단 다이어트 보조제를 안 먹습니다. 보조제로 뺀 살은 일단 그대로 금방 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양제는 루테인, 밀크시슬, 유산균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 생기는 변비 예방 꿀팁.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이 다이어트들에게는 꼭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 묵직함이 싫어서 푸른 주스 같은 걸 먹고 뺐는데 좋아하는 과일에다가 양배추를 같이 갈아서 먹으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날 건강한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배추 주스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꼭 약속이 있을 때 음식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약속 있을 때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집순이기 때문에 약속 자체를 잘안 잡아요.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절대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 많아봐야 두 번, 세번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먹고 대신에 고기를 먹으면 밥은 안 먹고 주로 단백질 위주로 약속 때 밥을 먹으려고 하고 만약에 떡볶이나 뭐 탄수화물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운동하면 되니까 그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먹습니다. 이게 그날 하루에 막 먹는다고 10kg씩 찌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릇 추천해 주세요. 이거 모던하우스에서 산 그릇인데 우들 핸들볼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거는 M자 사이즈고 가격이 되게 비싸지 않았었는데도 활용도가 좋아서 제일 좋아하는 그릇입니다. 밥 짓는 법. 밥 짓는 법은 제가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언제까지 다이어트 하실 계획인가요? 목표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보다는 건강 증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밀가루가 잘안 맞는 체질이거든요, 몸에. 근데 예전부터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서 밀가루로 된 음식만 먹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점점 안 좋아지고 살도 찌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밀가루부터 끊어보자 해서 밀가루를 끊으면서 대체 식품 뭐 현미, 통밀 뭐 이런 식으로 대체 식품을 먹다 보니까 일단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속이 되게 편하고 피부가 되게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다이어트는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식단 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체중 감량은 지금부터 딱 2kg 더 빼서 50kg를 유지하고 싶고 건강식을 먹는 식단이기 때문에 이 식단은 계속 계속해서 할것 같아요. 이제 목표 체중까지 감량하고 난 뒤에는 일반식 비율을 조금 더 늘릴 거예요. 폭식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조금씩 먹는 것 제외하고요. 일주일에 두번 치팅데이 갖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이면 사실 월요일날 저녁에 먹고 금요일날 또 저녁에 먹으면 이게 일주일에 두번 맛있는 거 먹는 거니까 사실 한번 처음에 먹을 때 억지로 꾸역꾸역 막배 터질 때까지 먹지 않아요. 이게 사실 살이 느리게 빠질 수는 있지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식단을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책임감, 의무감이 생겨서 더 신경을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인스타그램 식단 계정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이거 남자친구 관련해서는 남자친구와는 4살 차이고요. 대학교 같은 학과 선배였는데 사물놀이 동아리에서 남자친구는 북치고 저는 장구 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17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9월 16일이 저희의 3주년입니다. 좋아하는 유튜버 탑3. 일단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는 여수 언니 정혜영님입니다. 제가 하도 우리 언니 해서 주변에서는 진짜로 저랑 친분이 있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영상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자막 하나하나가 참 말이 너무 좋은 말들이 너무 많고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막 두세 번씩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림프 마사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꽃길이님 되게 좋아해요. 꽃길이님 행동이나 말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렇게 자취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사시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빠진 분은 에이전트 H님. 제가 가짜 사나이를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진짜 알고리즘에 떠서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H님도 구독해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를 계산하시나요? 저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칼로리에 의미를 부여하면 강박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칼로리를 정말 신경 안 써요. 예를 들어서 견과류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지만 다이어트 할때 오메가3를 챙겨야 되니까 견과류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칼로리만 봤을 때이 견과류를 먹으면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는 신경 안 쓰고 좋은 성분으로 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생리 전후 식욕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나요? 저는 생리 전에는 괜찮은데 생리 중, 생리 후에 식욕이 굉장히 폭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때 그냥 건강한 빵 먹으면서 스스로 달래줘요. 사실 이때 제가 뿌링클이 엄청 땡기거든요. 근데 뿌링클 지금 먹으려고 주문하는 것보다 차라리 냉동실에서 먹고 싶었던 건강한 빵 하나 꺼내서 먹자 이렇게 하면서 달래주고 있는 편이고 설탕 대신에 뭐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올리고당 프락토를 사용해서 좀 달달하게 음식을 챙겨 먹고 이렇게 제가 Q&A를 끝내봤는데요. 제가 두번 촬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찍혔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 Q&A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또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Got me all choked up, got me all worked up and I can't calm down. Kinda been this way ever since you came around. You're telling me you're perfect girl, but I can't stop thinking I could be that pearl. Whatever you see.